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3회차 성혜빈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이 아닌가 합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물처럼 자연스럽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적응해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인데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015년 4월호 19페이지에 부처님이나 종교인이 존경받는 것은 권력이나 돈, 남을 즐겁게 해주는 연애적 소질, 요술이나 마술을 잘 부리거나 원하는 소원 성취를 잘 시켜주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청정성 때문이다. 이걸 빼버리면 쓸모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불교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요. 부처님은 사람다운 사람일 뿐이다. 저도 처음에 불교를 접할 때는 부처님을 모셔놓은 절에 가서 불상을 향해 열심히 절하고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부려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불법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나 불상에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가장 보편타당한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20페이지에는 스스로 알아야 하리라. 니히 아부리 군비 아불비 안사 비세북 연억 구속이 추월 춘하 무한히 개중 지허 자가지 너희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그대는 슬프도 나는 슬프지 않도다. 기러기는 북으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제비는 옛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나니 가을달과 봄꽃의 무한한 뜻은 다만 그 속에서 스스로 알 뿐이다. 중생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나 부처는 공하여 기쁨이 없고 중생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슬퍼하나 부처는 맑고 깨끗하여 슬픔이 없도다. 기러기는 북으로 돌아가고 제비는 옛집을 생각하며 각자의 좋고 나쁨을 기리니 어찌 다리 차고 기울며 꽃이 피고 지는 이치를 전하겠는가. 이러한 이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없고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없음이니 각자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리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빌거나 부탁해서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행복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살다 보니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기뻐하고 슬퍼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다음 22페이지에는 우리의 마음도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거나 갇혀 있으면 아니 된다는 생각이지요.
물은 실어도 흘러야 하고, 산은 실어도 서 있어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도 흘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산은 서서 쉬지만 물은 흐르며 쉬듯이 우리의 마음도 이 사바세계와 오탁악세를 흐르며 행복을 찾고 열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행복 찾고 열반 얻는 삶을 기원 드리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3회차 정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